그렇다면 식이유황이 특히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? 인체 내 황성분이 가장 많이 분포된 곳이 바로 관절과 연골인데요.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황성분이 줄어들고 체내 황성분이 부족할수록 관절과 연골 속에 있는 황성분을 뺏어 쓰기 때문에 관절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식이유황을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 속 황성분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강력한 염증 제거를 돕는 글루타티온 성분이 작용해 관절염 완화와 연골 손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즉, 식이유황 섭취를 통해 관절을 구성하는 황성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관절염 예방을 돕는 열쇠가 된다는 것. 실제 식이유황은 통증과 염증을 발생시키는 COX2라는 물질의 생성을 막아준다는데 무릎 관절염을 앓는 환자를 대상으로 식이유황을 섭취하게 한 후 관절염 통증 정도가 58에서 43.4로 14.6 감소, 관절의 불편감 지수 역시 51.5에서 35.8로 15.7이나 줄어들 뿐 아니라 중증도의 관절염을 앓는 환자의 경우 식이유황 섭취가 관절 통증과 부종을 줄이면서 관절 기능 향상을 높인다는 연구 논문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. 염증을 줄여주면서 관절 속 황성분을 채우는 데 도움을 주는 식이유황.